43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32,000원의 비중 20%. 오늘 너무 떨어져서 손절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3.4%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29,7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 고점이 32,4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은 구간인데 이 고점 굉장히 또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 또 앞으로의 실적 이야기, 해외 수주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시청자님 네. 매수가가 조금 네, 너무 좋죠. 예, 32,000원이면 거의 전고점 부근인데 지금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19,000원인가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 이제 기간이 엄청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플랜트나 그쪽에서는 워낙에 뭐 엔지니어링 자체가 다른 회사랑 다른 게 건설 회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있는데 최근 모습은 왜 그러냐면 상승을 크게 한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기관 쪽의 매도 영향이 이 종목 또한 클 겁니다. 연기금 매도가 지금 거의 1개월 이상이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 매도가 지금 무려 한 달 이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건데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일 탑픽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32,000원이면 이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상은 31,000원대 돌파하면 다시 32,000원대가 보여지고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양선을 돌파한 이후의 조정이라서 사실 어느 정도는 감안하셨어야 되고 위로 올라갔을 때 돌파하게 되면 34,000원까지 가능은 합니다. 대신 비중 추가를 하지 마시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60선 각도나 그 가격대로 보게 되면 28,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조정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수급에서 지금 꼬인 부분이 연기금 매도가 1개월 이상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급의 꼬임이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31,000원 넘어가면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가 1차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4,000원 그리고 하단으로 28,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종목 자체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점 고려하셔서 이 손절가나 목표가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